저는 전자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회사의 조직 문화가 안 좋아서 힘들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연히 병원에서 진단받은 저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중증 성인 ADHD라는 질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으면 뇌가 쉽게 과부하가 걸리고 금방 피곤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시간 관리도 안 되고 일의 우선순위가 잘 고르지 못해 일에 대해 똑부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더큰 스트레스의 요인은 나의 이런 질병이 밝혀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외부 회사 동료한테도 발설하지 말라는 게 병원의 전문 의사분들이나 다른 ADHD 분들이 주신 조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고 한 달간 약 부작용으로 심신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밥을 먹으면 토하는 일이 다반사고 밤에 잠을 잘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잠을 못 자니 컨디션은 최악으로 치닫고 당연히 회사 일은 거의 바보가 지천이라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회사 직원분들이나 사장님께 엄청난 실망감을 주었고 바보같이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게 내리막길로 간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인데도 결국 사정님께 울먹이며 회사에서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저는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비정상적이 나쁘다라는 사회 인식에 같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한번 ADHD에 대해 찾아봤나 모르겠어요. 장점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ADHD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아인슈타인이요, 난독증에 ADHD라고 수정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ADHD의 장점 중에 하나가 창의력, 위기대처 능력. 뭐 종류는 있습니다. 어떤 데가 10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이 자연계는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왜냐면 무언가의 고통을 받잖아요. 그 고통에 만약 지지 않잖아요. 보상을 받아요. 백신 같은 것도 그렇죠. 제가 뭐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치료약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백신이 오히려 약간의 병균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고 또 하잖아요. 서번트 심드롬도 이뇌 이상이 생겼을 때에 이상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서번트 쳐보면 되게 천재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되게 고통스럽죠. 이왕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 고통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에 실패했던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저 책이 안 됐을 때의 그 어려움이 되게 큰 자산이 됐어요. 왜냐면 항상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잘될 때에는 반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게 운 때문에 그랬는데도 반성을 잘안 해요. 그런 난 많은 경우 많죠. 근데 우리 실패를 하거나 고통을 받았을 때는 우리 삶을 반추하는 경우 많아요. 반성을 하는 경우 많고. 그래서 나한테 어떤 약점이나 어떤 안 좋은 점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지지 않고 그걸 극복해내면 그런 내 삶에 큰 자산이 된 경우 많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여기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들은 이걸 겪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했을 경우에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큰 삶의 자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잖아요. 제가 눈이 되게 안 좋아요. 일단은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을 많이 읽으면 눈이 되게 힘들어요. 하다 지금 제가 41인데 이게 40 되니까 갑자기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책 읽을 때 솔직히 그 보통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걸로 보는 거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종이책으로 읽으려고 노력해요. 이거 보면 금방 눈이 막 획기다 갑니다. 제가 눈 중에 왼쪽 눈 근육 중에 하나가 거기가 마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제 안에 평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웃긴 게, 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항상 평소에 극복하다 보니까, 뭐 그냥 웬만한 불편한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쿨하게 넘어갑니다. 뭐 내가 항상 이걸 이렇게 달고 사는데 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너무 뭐100% 건강했을 경우에는 뭔가 이상이 왔으면 그런 것들 나에게 데미지가 오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핑계를 대거나 했을 텐데, 뭐 크게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되게 쿨하게 대처합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던 고통이 자산이 되는 경우겠죠. 각자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ADHD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비정상적인 걸 했을 때 이게 진짜
그냥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필요가. 의외로 그것만의 가능 장점이 있습니다. 책을 읽자, 나약한 정신 상태를 고쳐보자, 이런 마음으로 서점에 바리바리 책을 사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자기개발 책에 마음을 들게 생긴 건 다 사옵니다. 얼마 없는 돈이었지만 저에게 투자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인지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달간 신 박사님, 고영선 작가님, 체인지 그라운드 등을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변화의 싹 만들게 준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사람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망설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놀던 타성을 벗어나려고 거의 한 달을 바치고 이제 저도 목표란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 목표는 독서하고 서평 쓰기, 운동하고 일주일에 5번 웨이트 트레이닝과 산책하기, 3. 빅보카 단어 8,000개 도전.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어찌어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행착오를 무지하게 겪으면서 지금 이 세 가지 목표로 제 나름대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바보 같은 제가 조금은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과 정신이 맑아지는 방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벅찼던 영어 단어 8,000개를 허리가 아프게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외국 자료를 읽는데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병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 외국에는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ADHD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제 지병에 대한 관리법도 많이 알게 되고 특히 가장 제가 지식의 심화로 몸소 깨달은 점은 인생을 정말 잘 살려면 동기부여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개월 전에 저로서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세 가지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를 영화나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자면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가끔씩 이 목표들을 이룩하기 위해 저는 두려운 마음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때 내게 4개월 전에 힘없고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걸 극복 못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 저 자신이 이렇게 한탄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난 ADHD가 있어서 안 돼. 제 지병을 핑계 삼아 뭐든지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말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저는 정말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에는 아주 고상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도 방향만 잘 틀어준다면 훌륭한 동기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지금 말이죠. 저만의 감정관리법도 잘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분노와 질투,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퍼으며 분풀이를 삼는 나쁜 방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제 삶의 큰 시너지로 작용한 재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서평을 써서인지 나름 글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경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4개월 전에는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메일을 쓰게 해준 것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사님과 체인지 그라운드에 저도 열정에 기름 붓는 한 줌의 재료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인생 공부하겠습니다.